네, ABC와 기획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이 내용은 이 개발에 참여할 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5월 27일이에요. 2019년 4월 27일이고 2019년 5월 말까지 완성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작성 중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죠?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혀있다고 해서 그대로 꼭 진행될 거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릴까요? 표준화폐 기반의 표준은행이고, 또는 표준은행 기능을 내장한 표준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거는 표준은행인데, 이 표준은행에서 사용할 통화는 표준화폐 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의 관계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은행과 그 화폐 간의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보통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운용하는 화폐가 있고 그 화폐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표준은행의 표준화폐는 표준은행의 기능이 화폐 속에 표준화폐 내장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은행 그 자체는 어떤 사람도 없고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고 화폐 속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화폐가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목표이에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폐는 타입 A하고 타입 B 두 종류로 발행할 계획이에요. 타입 A, 편의상 표준화폐라고 우리 얘기하면 이건 타입 A를 얘기하는 거고 타입 B의 표준화폐는 달리 기준화폐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화폐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표준화폐 중에서 타입 B를 말하는구나. 표준화폐, 그러면은 표준화폐 중에서 타입 A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이 표준화폐의 발행 주체이고 그죠? 그리고 또한 각국의 관련 법령에 설립될 합법적 금융기관 형태로서 표준은행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표준은행 자체가 기존에 있는 은행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법규에 어떤 식으로 이게 부합한 게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폐와 기준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는 달러 표시에다가 플러스 기호가 두 개를 더 붙인 것이 표준화폐의 표시이고 그리고 기준화폐는 달러 표시에다가 플러스 기호가 하나가 붙어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표준화폐 자체는 표준은행이 발행할 주식이에요. 이게 표준화폐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화폐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의 숫자는 21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폐의 가치 자체는 표준은행의 주가에 의해서 뒷받침되죠. 그래서 이것을 Asset Backed Cryptocurrency, 자산담보부 암호화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산에 의해서 어떤 그 가치가 보증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 형식으로 표준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의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은행의 영업이익에 의해서 뒷받침되겠죠? 그죠? 표준은행의 영업이익은 표준은행이 운용하는 기준화폐, 그죠? 기준화폐에 의한 외환거래, 결제수수료, 예대마진 등등에 의해서 뒷받침돼요. 자, 여기서 기준화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기준화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화폐입니다. 그죠? 근데 암호화폐예요. 그냥 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이고 또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스리움 같은 그런 코인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적화폐와 치환되는 국적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암호화폐가 기준화폐입니다. 이 기준화폐를 이용해서 재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표준은행이고 이 표준은행의 주가 주식이 바로 표준화폐가 돼요. 그죠? 그래서 달러 표시에 플러스가 하나 붙은 이유,
두 개가 붙은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가 붙은 것은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니까 기준 표준 기준화폐 자체는 그 가치를 달러에 처음에 연동을 합니다. 미국 달러. 미국 달러 1달러가 기준화폐 1립이래요. 1립. NIP. 립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달러와 기준화폐가 1대1로 처음에 발행될 때는 치환이 되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의 가치 변동과 기준화폐의 가치 변동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한 겁니다. 처음에는 1달러를 1립으로 내가 발급을 발행을 받는단 말이에요. 1달러에 해당하는 한국 돈을 표준은행에 입금하고 그죠? 그러면은 1립을 지원을 받죠. 그래서 내 은행 계좌에 1립이 들어가 있는데 달러의 가치 변화와 이 기준화폐의 가치 변화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 변화는 미국의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표준화폐, 즉 기준화폐의 가치 변화는 표준은행이 운용하는 자산,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성 자산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융공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화폐의 궤적하고 또한 표준화폐의 가치 변화도 또 달라지게 돼요. 표준화폐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화폐는 표준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이잖아요. 따라서 표준은행의 미래 현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의 가치는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은행의 주식 가치도 표준은행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계, 그게 표준은행의 주가 총계,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을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2,100만 주면은 2,100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표준은행 한 주의 추정 가치 혹은 본질 가치, 인트린직 밸류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 내재 가치라고도 표현합니다. 내재 가치가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은행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조씩 순이익을 벌어들인다. 세후 수익이 되겠죠. 세후 수익을 1년에 1조씩 벌어들이는데 앞으로 영원히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1조, 2년 뒤에도 1조, 3년 뒤에도 1조. 그러면 3년 뒤에 1조가 지금의 얼마이고 10년 뒤에 1조가 지금의 얼마이고 100년 뒤에 1조가 지금의 얼마이고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는 것이 프레젠트 밸류가 됩니다. 그죠? 다 합쳤더니 그걸 현가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합쳤더니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되었다. 500조가 되더라. 그럼 500조를 2,100만으로 나누면은 한 주의 가격이 내재 가치가 도출되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 다양한 위험들이 있죠. 국가 위험도 있고, 뭐 산업 위험도 있고, 개별 기업 위험도 있고, 위험에 의해서 가중치를 부과하기도 하고, 또 가중치를 제거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널리스트라고 그러나요?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산정하는 특정 기업의 가치가 도출되게 되겠습니다. 도출됩니다. 스미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를 있는데 예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또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내용이니까 뭐 다른 추가적인 말씀은 또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표준은행은 사람도 토지도 고정자산도 없어요. 없으면 그리고 종래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모든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폐 그 자체로 구현하는 것이 표준은행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